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한번 숫자로 풀어서 이야기 들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숫자로 미리 보는 대장 김창수. 영화를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숫자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1. 예. 대장 김창수 하면 딱 1이라는 숫자가 떠오르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1. 이원태 감독님의 첫 영화입니다. 첫 데뷔작입니다. 자, 우리 감독님. 첫 영화입니다. 엄청난 공부를 하시고 또 직접 답사를 오랜 시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첫 작품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역사를 소재로 하는 영화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시대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역사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면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재구성을 하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구성을 해도 기본 지식이 있고 그 시대의 감성과 시대 정신을 다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재구성을 하면 재구성의 이유가 생기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공부를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인천계양장 쪽에 가서 답사도 여러 번 했고요. 실제 그 인천 감리서 인천 감옥이 있던 자리에 올라가서 인천 앞바다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막몇 시간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옥이나 수용소 관련돼 있는 위대한 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와, 정말 감옥이라는 건 인간의 절망의 끝이구나. 거기서 에피소드들 하나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영화로 이렇게 제가 녹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공부를 했고요. 이게 이제 1위니까, 그 말씀을 잠깐 작품, 드리면, 예. 제가 이제 제 대표작이 지금까지는 그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고, 그걸 제가 2002년에 제가 만들었거든요. 15년이 됐죠.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프로그램이 안 없어지고 하고 있으니까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15년 기간 중에 10년을 제가 영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직도 이제 서프라이즈 감독이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영화 일을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꾸준히 해왔습니다. 투자사에서도 일도 하고, 뭐 기획 제작, 뭐 이렇게 소설도 좀 쓰고, 원작도 쓰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정말 버리지 않고 버릴 수 없었고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게 감독이었거든요. 감독을 하려면 글을 써야 되니까 막 글을 많이 썼죠. 뭐 실패를 많이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러다 보고 이제 그 과정이 지나서 이게 첫 작품이 된 거죠. 그제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영화 작품들이 몇개 있긴 한데 저는 정말 명실공히 대장 김창수가 저의 첫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소중하고 이 인연도 소중하고 처음 인연들이니까 저한테.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축하의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숫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숫자는요. 4인데요. 지금 네 분의 배우분들이라서 4일까요? 다음 화면 보시죠. 네. 프리프로덕션 기간만 무려 4개월이 걸린 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4를 꼽아봤습니다. 인천 감옥소를 완벽하게 이제 4개월 동안 탄생을 시켰던 건데, 자, 감독님,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세트를 작업하셨나요? 저 우리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조선 말이죠. 구한말. 그러니까 그 구한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계양기거든요. 그 계양기라는 거는 봉건 시대와 근대, 서양과 동양, 문명과 문명, 국가와 국가 막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시기이고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영화 전체의 기본 컨셉을 콘트라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촬영 감독, 미술 감독, 조명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일 중요한 세트를 지을 때도 서양과 동양이 좀 대비됐으면 좋겠다. 빛과 어둠이 이렇게 마주 예, 충돌하면 좋겠다. 사람도 간수와 죄수가 달라 보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저 복식을 보면 간수들이 입은 옷들은 다 서양식이죠. 아까 그 소장님. 네네네. 예. 죄수들은 뭐 죄수복도 없죠. 다 자기가 입고 들어온 옷들 그대로 입고 다니기도 하고 또 죄수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엉망진창이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충돌의 미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감옥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그 시대의 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흙, 나무, 무쇠, 불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감옥의 구조도 살리고 그러나 규모는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죠. 그 시대에는 가난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감옥을 잘 지을 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너무 그러니까 원래대로 고정대로 그대로 재현을 해버리면 촬영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공간은 좀 넓히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막 동서양이 막 부딪히는 시기니까 이제 서양적 구조도 제가 좀 끌고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2층 망루 같은 경우에는 좀 서양 구조물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구문이 또 우리가 되게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 이제 그건 우리 영화 시기에서 10년 뒤에 지어진 서대문 형무소에 시구문이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컨셉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예, 끌고 들어와서 설계에 집어넣고 땅속 벌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옥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세 유럽에 그런 감옥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서 좀 끌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고정을 바탕으로 하되 영화적 상상이 가능하고 우리 배우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 뛰어놀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감옥을 예, 배우들이 마음껏 네. 예, 연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화를 영화화했기 때문에 정말 감독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구나 답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다음 숫자로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숫자는요. 화면 주세요. 9입니다. 9. 혹시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9 하면은?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인천 감옥소 9호실입니다. 김창수와 고진사가 만나는 것도 바로 이 9호실이고 김창수에겐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죠. 자, 조진욱 씨. 저 인천 감옥소 9호실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김창수와 고진사 외에도 정말 많은 인물들을 만날 수 있죠. 9호실에서. 그렇죠. 예. 네. 뭐 아마 우리 인간의 군상들이 조금 모여져 있는 소우주 형태를 띠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연령층도 다양하고 그렇게 여러 사람의 캐릭터가 모여 있다라는 것은 그 군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아, 아무나 들어왔구나, 아무나 잡혀왔구나.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끌려왔구나 하는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소주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좀 현장에서 저 세트 속에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없어요? 정진영 씨는? 굉장히 포근함을 느낄 정도로 저 세트에서 정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되려 따뜻했어요. 되려. 예. 밖이 추우니까 저기가 뭐라고 저희가 그래도 낫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선배님 저희 작업할 예. 때 야, 이거 지낼만 한데 뭐 이러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오래 않았겠지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인천 감옥소에 수감했던 그 방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예. 저희는 아까 감독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촬영을 하기 위한 용이한 공간으로 하기 위해 공간도 좀 넓었고 예, 실제로는 뭐 상상할 수 없지만 작업할 때는 포근한데 괜찮은데 네. 어떤 의미였었나요, 정진영 씨? 네, 예, 뭐 저는 감옥에 관계된 영화를 몇 개 했어요. 7번 방에서 뭘 들었던 죄수였지만 그 중에 뭐 다른 영화들이 있었고 저기 우리 만식 씨도 죄수이고 다른 배우들도 죄수인데 김창수와 같은 방에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친구가 서원인데 아마 분장을 저렇게 잘 못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아주 꽃미남 애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갓 성년이 된 옆에 있는 규수 형님까지 정말
나이 차이가 몇십 년 나는 한 40년 차이 날 거예요. 네, 네. 같이 어울려서 뭐 이런저런 연기를 하는데 저기 세트 안도 있고 그냥 진짜 노천 바닥도 있는데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 바닥 노천 바닥에 길바닥이죠. 오픈 세트니까 들어갔다 누워 있는데 바닥에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이 누워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그들의 어려운 마지막 삶을 이 안에서 그나마 서로를 의지해서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서로의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닌가. 네, 아, 예,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숫자를 통해서 대장 김창수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숫자도 아주 재밌는 숫자인데요. 만나보시죠. 501. 예. 501, 501. 조진웅 씨 혹시 좀 저 숫자가 낯익지 않으세요? 네, 낯익죠. 그렇죠. 조진웅 씨는 지금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화면 보시죠. 501호 종래 대장 조진웅. 조진웅 씨가 묵었던 숙소 방호수가 501호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촬영이 끝나면 501호에서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종례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원식 씨 기억나세요? 예.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눴나요?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요. 네. 그만큼의 또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았고요. 옛날 얘기도 많았고 요즘의 영화들 얘기도 했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는 곧 오래 있었다는 얘기죠. 종례 시간이 많이 깁디다. 아 그래요? 새벽까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안 가요들. 아 그래요? 지네들 방이 있는데들 안 가요. 방 주인이 쓰러질 때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두 번 세 번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예. 근데 그만큼 끈끈해서 뜨거워서들 할 얘기도 많고 헤어지기 싫었나 봐요. 그러셨군요. 좀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들 나누셨군요. 송승헌 씨도 501호로 가셨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네. 그 촬영 전에 네. 이제 진웅 씨의 이제 그 주량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익히 들어오셨구나. 일단 같이 마심 안 보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 저는 501호는 안 가고 다른 곳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짧게 예. 먹고 이제 저는 피곤해서 잔다. 저는 안 갔습니다. 정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행이라고 예. 한 한 달 반 지나서는 예. 진웅 씨가 가라 그랬어요 애들한테. 아 너무 오래 이제 들어가서 가서 다 예. 안 가는데 어떻게 지내가. 근데 그 말은 이제 반어적으로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예. 모르겠는데. 친구들 안 갔어요. 저는 501호가 이제 저희 숙소인데, 네. 그 모텔 방이죠. 예, 예. 이게 다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촬영이 마치고 나면 다들 이렇게 모여서 한잔 하고 싶은데 뭐 빌미가 없을까? 오늘 선배님 뭐 한잔 하시죠?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예. 뭔가 이거 뭐 뭔가 이게 없을까 하다가 아 종례라는 것은 시스템화 시켰구나. 매일 마치면은 어쨌든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마치 하루가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종례 참석자 발표하겠습니다. 뭐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열애 대상이 이제 정진현 선배님, 정기수 선배님, 그다음에 유승목 선배 뭐 이렇게는 돼 있고 제 밑으로는 무조건 참석이고요. 네. 그다음에 승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서 오히려 그 501호 종례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지만 그 밖에 자리가 대외적인 종례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다 참석을 한 걸로.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관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 뭐 그리고 감독님 방이 윗방이었어요. 그래서 뭐 술을 한 잔 하다가 종례를 하다가 예. 네. 종례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감독님 바로 소환을 해서 어떻습니까? 예. 네, 바로 얘기해서 나온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래요. 아주 끈끈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예. 예. 저도 한 말씀만 더 얹으면 네. 그때 우리 촬영하던 시기가 우리나라 전국에 촛불 집회가 다 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 그 당시였나요? 예. 그 시기였어요. 딱 그 시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촬영장에 있으니까 그 참석을 못하는 뭐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종례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거의 빠짐없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뭐 소도 키우고 밥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걱정해서 저렇게 모여 있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영화 찍는 데도 사실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아주 좀 소중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네. 아니, TV를 이제 계속 켜놓고 들 네, 맞아요. 네. 함께하는 마음으로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숫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숫자는요 이겁니다. 625, 625. 어마어마한 숫자죠. 배우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화면을 볼게요. 그렇죠. 예, 대장 김창수 영화 625일간의 뜨거운 감동 실화입니다. 네. 자, 625일간의 굉장히 뜨거웠던 어떤 역사에 있었던 실제 모습을 이제 영화화 시킨 작품이 바로 이 대장 김창수인데, 자, 625일을 우리가 표현해내기 위해서 우리 관객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우리 정진영 씨께 좀 대표로 여쭤봐도 좋을까요? 저 안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떤 점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가? 예. 뭐 근데 전 항상 작품할 때마다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봐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관객 여러분들은 무한히 마음대로 보실 권리가 있으시니까요. 네. 네, 뭐 저 영화는 말씀드린 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실화라는 것이 주는 무게가 요즘 세상에 더더욱 커진 것 같아요. 특히 촛불혁명 이후에 요즘 우리 국민들 또 관객분들이 어떤 역사적 실화에 대한 무게를 몸소 느끼신 것 같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관객분들을 네.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 당시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예요. 어떤 속임수나 뒤통수나 그런 것이 있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더 맑은 마음으로 관객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했고, 관객분들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봐주시기를 저희들은 항상 찍으면서 바랬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셔야 하는 영화여야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아직 뭐 다음에 이제 기자 시사 언론 배구 시사 하시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네. 부탁드립니다. 아 더더욱 기대가 되고요. 예 배우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임하셨는지를 아니까 반드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는데, 이 외에도 또 배우분들에 관한 궁금증이나 영화에 관련해서 좀 못다한 궁금증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자 간담회. 네. 자, 뒤쪽에 우리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천지일보 지승현 기자입니다. 이원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장 김창수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생을 다룬 영화잖아요. 근데 제목을 대장 김창수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그리고 보통 김구 선생님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때를 더 익숙하게 생각을 하는데 1896년에 이때의 삶을 다루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감독님이 또 우리 기자님들에게 간곡히 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실까요? 아, 뭐 이유가 있습니다. 예,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쓰기 시작했고요. 그 우리가 보통 역사 속의 위인들 를 떠올리면,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안중근 의사님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신 분, 윤봉길 의사님은 홍구공원 의거를 하신 분. 근데 이 전형성인 전형적인 지식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잊고 있는 것들이 저는 많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그 위인들의 빛나는 순간, 위대한 순간, 그것도 물론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분들이 그 빛나는 순간을 오기까지에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 암흑의 시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너무 우리는 그냥 전형적인, 그러니까 역사책에 이렇게 몇 줄 나오는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사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창수는 김구 선생님의 본명이죠. 원래 이름은 창암인데 동학교도가 되는 시점에 창수로 이름을 바꾸시는데 그 김창수로 이름 바꾸고 나서 그 몇 년의 이야기가 맞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 몇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뭐 그렇게 한데 어쨌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아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모든 위인들이 갑자기 위인이 된 게 아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 힘들고 죽음의 공포까지 갔던 이런 경험들이 있다. 그 우리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이 시기를 영화의 그거 예, 그 시기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로 구성을 할 때 이제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일 첫 자막이 이 이야기는 실화를 재구성했습니다라고 제가 자막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냥 김창수입니다. 영화가 다 끝난 뒤에 마지막에 이분이 누구다라는 걸 자막을 제가 이제 넣거든요. 그 구성을 제가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봐야 제가 의도한 대로 이 이야기가 김구 선생님 이야기였어? 아니면 김구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 좀 놀랍게 하는 게 저의 좀 의도였거든요. 그 놀라운 순간이 뭐냐면 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아, 이분에게 이런 힘든 시기가 있었던 걸 나는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봐서 알게 됐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 그게 약간 딜레마가 된 거죠. 김구 선생님 이야기라는 게 사실 요즘 뭐 네티즌들이 뭐 저절로 먼저 아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 끝까지 제 바람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그냥 절망의 끝으로 들어간 한 청년이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이야기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객이. 관객분들이 오실 때 야 김구 선생님 이야기다 이러고 오시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고 천한 한 청년이 그 안에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변해가는 이야기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다는 덤이라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놀라운 각성 효과 그게 제 의도이기 때문에 그 이제 기자님 질문 나오신 김에 제가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제 이런 의도가 미리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관객분들께서 모르고 오셔서 이 영화를 보시고 마지막에 그걸 알게 되시고 그러면 안중근 의사님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윤봉길 의사님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그 부탁을 좀 간곡하게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예 그 어떤 말 얘가 네네 예, 예, 제가 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은 뭐 대장 김창수 대장이죠. 대장 김창수로 가는 과정인데 처음에 이원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주시고 제가 받았을 때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당연히 김구 선생님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것은 내가 왜 3년이 지나서 이걸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정도의 제가 뭐 깜냥이 되어서 하겠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평범하고 천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석이 되어서 독립에 큰 몫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구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하고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누구라도 천하고 평범하나 그 누구나 슈퍼히어로 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삶의 자체 그 삶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일개 배우입니다만 제 삶을 소중하게 느끼고 그렇게 거듭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래서 삶은 소중하고 우리 각자 모두가 굉장히 인간으로서 존엄받을 필요가 있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말해버렸네.
뭐 하여튼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자, 감독님과 또 조진웅 씨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저도 뭐 주제 넘게 정리를 하자면은 감독님의 연출 의도는 그야말로 이제 서프라이즈인 거죠. 우리 관객들에게 예예 공교롭게 또 서프라이즈네요. 관객들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뒤늦게 좀 알고 놀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건데 그게 감독님의 오랜 세월에 걸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꼭 전하고자 하는 연출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우리 또 취재진 분들께서도 꼭 참고를 해주십사 예 다시 한번 좀 바람을 저도 전달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네 손 들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BNT 뉴스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아, 감독님께서 되게 열변 토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약간 찬물을 좀 끼얹는 얘기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까 고정을 바탕으로 하되 영화적 상상력에서 배우들이 마음껏 연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 점에 동의하는데 최근에 구남도도 그렇고 한국 관객들이 역사의 상업적 이용에 관해서 굉장히 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인터넷에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창수 자체가 공모시해범을 죽인 건지 아니면 정말 상인을 죽인 건지 이 점이 확실하게 드러난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바탕으로 영화를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노이즈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감독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사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만드는 사람들의 정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 뭐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그건 영화가 아니고 그냥 다큐멘터리 좋은 다큐멘터리들도 많이 있고요. 영화의 의미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재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알고 재구성을 하고 그 재구성하는데 의도가 있고 그 재구성된 게 또 우리 관객분들에게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메시지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뭐 계속 두려웠고요. 지금도 두렵습니다. 또 이제 물론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 이렇게 저에게 칭찬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비난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쭉 말씀드린 그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구 선생님이 그 영화를 아니 그 수영 생활을 생애 두 번을 하시거든요. 그 저희 영화는 그 첫 수영 생활이고 그래서 저는 이 감옥 영화에 그 두 번의 수영 생활에 그 감옥 생활에 겪었던 일을 다 넣고 싶었습니다. 감옥 이야기를 또 뭐 영화로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시절에 겪었던 에피소드가 이 영화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를 표상하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넣기도 하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두려웠지만 저는 이유가 있었고 뭐 어차피 이제 지금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면 많은 평론가 분들과 관객분들께서 평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건 뭐냐면 구남도 논란이든 뭐 어떤 영화의 뭐 허구와 그 실제 그 논란이든 그 논란 자체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이게 흙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거 자체가 저는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 모두 지적 상상력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명감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좀 숙연해지는 이야기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예고편에는 김창수라는 청년이 명성황후 시해범을 죽였다라고 이제 예고는 나가는데 예고는 짧은 안에 많은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갔고요. 영화 본편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란이죠. 지금도 백범일지에는
김구 선생님은 육군 일본 육군 장교를 죽였다라고 적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일본이 주장했던 대마도의 상인이라라는 주장도 나오고요. 그 논란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 논란은 그 영화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성황후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김창수는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영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 네. 네. 확실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나서 또 한 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질문을 한 가지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마무리 하나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중예술 이수희 기자고요. 저는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 남자 배우분들하고 이제 아까 나온 스틸컷에 보면 젊은 두 남자 배우가 같이 연기를 하잖아요. 이서원, 각동현 배우 둘 다 요새 이제 꽤 많이 주목을 받는 젊은 배우들인데요. 이 배우들은 감독님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이제 청춘 배우들하고 같이 연기하면서 재밌으셨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서원 씨와 곽동현 씨에 관한 질문이네요. 아, 그것도 사실은 제가 그 위시리스트에 두 배우가 있었고요. 예. 그 이서원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에 했던 드라마에서 되게 강렬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었고 그 곽동현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곽동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연기가 막 거의 뭐 예, 기성 배우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고요. 서원 씨는 막 그 열의가 넘치는 뭐 하나라도 배우고 싶어서 막 이렇게 이제 일을 같이 했었는데 그 어떤 때는 현장에서 걔들 둘을 보면 조금 마음이 제가 좀 짠한 거죠.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 아까 특히 그 501호 종례 할 때 우리 지금 씨가 그 종례에 그 친구들을 이제 앉혀놓고 어우 얘들은 막내니까 일도 안 시켜요. 어우 편하게 있어. 애들 표정이 하나도 안 편해. 어우 편하게 앉아있고 꿇어 앉아있고 바로 위에 형들이 움직이니까 바로 위에 형들이 치우고 뭘 다 하니까 걔네가 어떻게 편하게 앉아있어요. 거의 고문 수준인데 그거. 예예 그런 일도 아니, 좋았대요. 한 번은 그 동현 씨가 다리끼가 살짝 났어요. 예. 그럼 빨리 이제 가라앉히고 이래야 되는데 선배님 제가 지금 몸이 좀 이래서 좀 쉬고 싶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진심으로 얘들은 그 상황을 좋아하더라고요. 많은 선배님들 사이에 있는 거를. 그렇겠네요. 예예예. 예. 배우니까. 정말 좋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끼 제가 이제 살짝 불러서 야 너 빨리 가라. 가서 눈 이거 더 부으면 큰일 나니까 가. 거기서도 막 그 이제 나가면서도 되게 미안해하고 아쉬워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영화에 99.9% 남자 배우거든요. 예, 이 감옥이니까. 네네. 그 꽃미남 둘이 있으니까요. 예. 이 형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로. 예. 귀여워하셨거든요. 예, 예, 귀여워해주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먹여주고 그 걔들은 이제 나중에 좀 그 아, 자꾸 걔들이라고 해서 제가 좀 죄송한데 그 곽동현 씨랑 이서원 씨는 나중에 정말 자기들이 그 상황을 즐기더라고요. 아, 우리가 여기서 꽃돌이구나, 사랑받는구나. 꽃돌이. 예, 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고요. 예. 네, 좋습니다. 저희들한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예. 스텝 누나들한테 적극적인 사랑을 받는 바람에 예. 왠지 모르게 저희 이 같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 죄수인데 또 뭔가 차별을 받는 같은 느낌이 그게 되게 그래요. 호흡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틀려요. 뭐 인사가 저런... 틀려요. 예. 아니, 오셨어요. 창수 빨리 오라 그래. 오셨어요. 성환아. 네. 동현이 왔어. 뭐. 내가 이렇게 보면서 분장실장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근데 굉장히 호흡도 달라지고 저희는 그냥 옆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조진웅 씨가 분장 맡다 좀 졸았어요. 예. 여기서 분장 맡고 여기서 버려야 되거든. 멱살 잡읍니다. 이리 오라고. 아이고. 정말 죄수 돼야 되지. 정말 죄수 지급 받았어요. 그래요. 예. 아 좋습니다. 아무튼 떠오르는 신예들이 또 이렇게 베테랑 선배님들의 열정과 함께
빛을 발한 작품이 대장 김창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이제 뭐 네이버 VF 스팟라이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개봉하는 그날까지 배우분들과 또 우리 기자님들 많은 이야기 서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조진웅 씨부터 이제 오늘 기사로 영화를 처음 접하는 관객분들도 계실 테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제 뭐 김창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했던 열정만큼 또 좋은 계기로 영화를 계속 알리겠고요. 작업을 할 때 상당히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러나 하나의 제 스스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걸 왜 할까? 왜 만들어서 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아직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누가 되었던 간에 그 어떤 한 분이 보더라도 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느낌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영화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요. 우리가 굳건히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송승헌 씨도 마지막 말씀이요. 예, 제가 물론 이 대장 김창수에서 강영식이라는 굉장히 죄수들을 괴롭히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지만 그 이전에 이 작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또 현실을 토대로 해서 만든 작품들이 때로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 못 느꼈지만 이 작품이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으면서 아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현대 우리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영화를 보시고 나면은 기존의 다른 영화와는 뭔가 다른 울림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송승헌 씨 고맙습니다. 정만식 씨.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희 영화는 한 청년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청년의 살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과 의지가 생겨나는 그 시기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120년 전에요. 그리고 그 청년이 그런 많은 것들이 생기는 과정 속에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지친 인간들 그 인간들을 보았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또 100년 후에 어느 인물이 될 겁니다. 역사 속에 또 인물이 되시겠죠. 저희 영화가 그 100년 후에 역사 속 인물이 되실 분들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영 씨. 저희들은 뭐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듣곤 하죠. 영화라는 것도 하나의 말 걸기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2시간 동안 꼼꼼한 방 안에 제 발로 오셔가지고 저희들의 말을 들어주실 관객분들을 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영화를 만들었죠. 근데 때론 저 말이 이렇게 말을 잘 못해라는 들을 때도 있고 말이 좀 이상한데 거짓말 아니야라는 의심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저희의 말 걸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맑은 마음으로 함께 말을 걸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영화 개봉 이후에 또 많은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 진지하게 더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이원태 감독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가 조금 무거운 분위기처럼 제가 느껴져서 무겁지만은 않고요. 이 안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사람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크게 막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다른 영화 보듯이 재밌는 영화로 이렇게 봐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모두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 이제 나중에 영화가 오픈되고 나면 많은 의견들을 듣게 되겠지만
진심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는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개봉하고 영화가 마무리되는 끝나는 순간까지 저희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섯 분 포토타임 때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귀한 걸음 해주신 다섯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왼쪽으로 퇴장하셔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